2016 삼성화재배 월드바둑마스터스 본선 32강전 2회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강동윤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커제 구단이 중앙 쪽에 좌중앙 쪽에 하나 꼬부려서 밀어간 상황이고요. 네. 아, 거기가 갑자기 왜 들여다볼까요? 아니요. 우변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는 거겠죠. 아, 그냥 들어가기에는 뭔가 뭐 열버서 좀 열다고 보고 이게 좀 도움이 된다. 그럴 듯합니다. 뭐 당연히 득이면 득이지 손해는 아니겠죠. 여기에 돌이 있는 게. 나중에는 또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기 뒀다는 거는 뭐 뻔하네요. 바로, 네. 두겠다는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강동윤 구단이 확정가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집으로 이득을 보는 그런 수들을 둬야 됩니다. 그렇네요. 엄청 좋은 수네요. 왜냐하면 이 교환이 없었으면은 이제 옆에를 갖다 붙이면 뭐 이어서 두면은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있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워낙 모양이 안 좋아서 이러고 씌우면은 산다고 해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네. 지금도 붙여 가네요. 지금은 여기로 젖히는 수가 있어요. 이런데 찌르면은 나가서 끊을 때 그러니까 이 한 점은 잡히는데 여길 나가서 나가면은 같이 끊어서 양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점이 살려오면은 흑의 이 전체 돌이 다시 또 곤마가 돼요. 아, 네.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으면은 뭐 여길 두던 여길 두던 어쨌든 선수로 안녕을 파괴하고 씌우게 되면 네. 기분이 나쁜 거고요. 젖혀 갑니다. 아, 이거는 수수는 길어질 것 같은데 거의 뭐 필연의 진행이 될 것 같네요. 외길 수수인가요? 네. 여기 나가고 단수 치고 흙이 세수거든요. 탈출구는 없어요. 여기에서 끊고 따내고 나갈 때 나가고 젖히면은 대신에 흙이 이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백이 수가 없어요. 결국 이제 백은 여기 두고 여기도 칠 수 있죠. 여기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버리고 뭐 중앙 쪽 두는 이런 진행이 되겠습니다.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선수로 그 정도로 네. 깎았다면요. 일단 흑이 지켰을 때와 비교하면은 선수로 꽤 이득을 봤기 때문에 지금의 우변 진행은 강동윤 구단 입장에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미세한 바둑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확정가가 조금 불리해 보였는데 우변을 지금 선수로 정리하고 중앙 쪽으로 빠져나온다면은 누가 좋은지 모를 아주 끝내기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득을 받고 길게 승부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강동윤 구단의 일단 이 빈상각으로 우변 침입 들어갈 때 도움을 주는 수가 좋았네요. 한 30분 전만 하더라도 오늘 보내드리는 강동윤 구단판이나 이세돌 구단 형세가 좋지 않다. 뭐 이 정도로 기분이 나쁘다. 흘러갔었는데 네. 지금은 뭐 두 판 모두 상황이 괜찮게 됐습니다. 강동윤 구단도 끝내기 가서 승부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강동윤 구단 이제는 그냥 어려운 바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조금 기분 나쁜 형세이지 않나 싶었는데 지금 네. 그냥 어려워 보입니다.
내 점을 버리기 전에 빠짐없이 선수 교환을 다 해둡니다. 이렇게 조여 붙이고 나서 다시 중앙 탈출하면 웬만한 곳은 비어 있는 곳이 없어요. 네, 다 정리가 됐고요. 네, 이제 뭐 좌변 쪽이 네. 뭐 가장 큰 자리겠죠. 뭐 백이 이렇게 두 칸 두는 것과 흑이 둔다면은 뭐 여기 이제 하나 안 받나요? 뭐 받는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변 쪽을 두는 것이 커 보입니다. 평범하게 한 칸으로 나가진 않네요. 여기를 이제 막으면은 끊어서 사실상 이런 돈은 그냥 잡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에도 이렇게 살리는 것 자체가 흙이 워낙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강도형 구단은 그냥 뛰어서 나중에 늘어날 집을 보는 것보다 끼워서 어떻게 보면 이 한 점을 바로 잡는 것이 잡은 건 아니지만 거의 뭐 잡았다고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강동윤 구단이 커제 구단보다는 제한 시간을 더 썼겠죠? 아마도 그랬겠죠. 네. 네. 뭐 초중반에 시간을 좀 많이 들였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초읽기에 몰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걱정이 안 되는 게 바둑이 물론 아직 어렵긴 하지만 많이 둬서 막 진짜 뭐 머리가 너무 복잡한 그런 전투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동윤 구단 정도 실력이라면은 이 정도 이제 초읽기로도 충분히 후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해도요. 네. 거기 미는 것, 이 자리도 엄청 크네요. 그러고 보니까 백이 막으면은 흙이 젖힌다고 보기가 이렇게 먹여치면은 따낼 수가 없거든요. 폐가 걸려서 아, 그럼 흙이 못 둔다고 네. 보면은 다 둔 다음에 젖혀서 끝내기를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기 흙이 이렇게 둬야 되네요. 막으면은 당장은 안 둬도 되죠. 이제 젖혀 있는 것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백도 근데 이거는 뭐 받고 싶지 않은데요. 이미 당했다 보니까 그냥 좌변도 워낙 네. 큰 곳이라 그렇죠. 네, 서로 큰 자리를 뒀습니다. 손을 뺀 대신에 그곳은 좀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진짜 미세하겠네요. 계가를 잠깐 해보면은 여기가 24, 28, 30,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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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가 확정 가고요. 약간 늘어날 건 있겠지만 일단 65, 100은 지금 있고 뭐 받는다고 보면은 6, 8, 10, 15, 20, 30, 40, 48, 50, 55, 60집 정도? 100은 좀 두터움 안 센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네. 아까 전에 제가 거의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은 잡았다고 보진 않았어요. 뭐 이런 부분이나 지금 여기는 서로 세력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네. 누가 뭐 어느 쪽을 더 봐줘야 될지. 근데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진짜 뭐 눈 터지는 그런 개가 바둑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부터 흔히 하는 말이죠. 이제부터가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는 형세가 나쁘지 않다. 충분히 해볼 만한 순간까지 강동윤 구단은 끌고 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강동윤 구단이 좀 기분이 나빴던 형세에서 일단 첫 번째로 상변에서 커제 구단이 뭐가 좀 무서워서 물러난 건지 유리해서 물러난 건지 모르겠지만 한 발 물러나면서 상변에서 집으로 이득을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동윤 구단이 좋은 수순을 찾아내면서 따라갔어요. 두 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접전에서 점수를 포인트를 좀 획득을 했습니다. 이 바둑은 귀변은 다 끝났고 가장 어려운 중앙만이 남아 있네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더 뭐 집을 가져가느냐 네. 거기서 승부가 갈릴 것 같아요. 아, 큰 아래일자가 사실 기분이 좋아요, 흑이. 그러니까 자체로도 딱 급소로 느껴지는데 만약 안 받으면 여기 늘었을 때가 맛이 좀 나쁩니다. 원래 이 수가 없으면 수상전이 늘고 막고 뭐 이렇게 진행이 돼서 네. 이제 백이 한 수 빠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자리에 있으면 흑이 뒤에서 메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끊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곤란하거든요. 약간 선수성인 것 같아요. 파고 드나요? 네, 뭐가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끔 둘 때면 이곳에서 뭐라도 반집이라도 득볼 수 있다는 뜻이 보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뭐 받아주면은 뭐 특별히 다음 수는 사실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여기 늘어도 맛은 워낙 나쁜데 여기로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은 안 받았네요. 그리고 여기 막은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라도 수가 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설령 뭐 살아가면서 백돌이 잡힌다고 해도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가 워낙 네. 크게 들어가서. 그리고 흑이 뭐 수는 날지 모르지만 백이 뭐 잡히면서까지 수가 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강동윤 구단도 버텼습니다. 거기가 막히는 게 아닌가요? 젖혔다는 건 끊어서 잡힌다면 엄청난 손해가 되고요. 백도 끊어가죠. 이거는 뭐 누군가가 좀 착각을 하거나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모양인데요. 자, 지금 백은 중앙 쪽에 대마가 아직 살아있진 못합니다.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러니까 강동윤 구단이 막아간 것은
흑이 젖히는 수가 없다라고 보고 마가 간 그렇죠. 건데 커제 구단은 좀 젖혔어요. 이렇게 이 한 점이 들어가면 집으로 손해가 크거든요. 커제 구단의 이야기는 여기 이제 뭐 밀어가면은 계속해서 좌변 쪽을 다 받을 수가 없다는 그쵸. 뜻인 건가요? 이 대마가 뭐 다 걸리기 때문에. 네. 젖히는 건 안 되네요. 여기요? 네. 이거는 살 이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단수 쳐서 이을 수가 없죠. 여기 먹여 치는 것 때문에. 네. 근데 젖히는 것은 여기를 두고 뻔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단 네. 다 교환을 하고요. 교환을 하고 여기로 단수를 치겠네요. 아. 나가면은 나가서 네. 백이 단수 치면은 나가서 A와 B 맛보기로 백은 어디 받아주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사실 근데 백이 그냥 단수 쳐서 살면은 흑도 사실 뭐가 아무것도 없으면은 별게 없거든요. 뭐 어지럽습니다. 뭐 거의 마지막 승부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뻗어서 받아둡니다. 그게 돼요? 아, 백도 대마가 워낙 커서 떨리는데요. 이건 뭐 누가 착각... 밀어가면 계속 받겠다는 뜻인가요? 일단 이렇게 받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진짜 그냥 바로 끝이니까. 네. 젖히나요? 젖혀서? 모양은 뭐 워낙 나쁘지만 아 이럴 아니죠 이것도 뭐 당장 뭐 잡히는 건 아니지만 여기 두면 또 뒤로 단수 쳐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흙이 막으면은 끊어서 이건 또 패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전체 패. 네. 누구 하나는 뭐 부러질 것 같은 그런 수순입니다. 근데 백이 뭐 그냥 잡힐 일은 없을 네. 것 같아요. 자, 커제 구단은 수순을 좀 바꿨고요. 먼저 뻗어서 두어 갑니다. 이제 다시 밀어갈까요? 근데 이런데 밀면은 지금은 여기 지금 교환이 흙이 득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데 밀어서 어차피 여기는 흙이 먼저 둔다고 해도 잡히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뭐 이 정도인데 네. 단수 치고 연결하면은 끊으면은 이러면 또 달라지네요. 이거는 뭐 네. 흙이 망한 거죠. 백은 살고 여기가 다 집이 된 거니까. 뭔가 커제 구단이 조금 착각이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이 수는 이제 딴에서 살면은 이제 여기 이제 단수 치고 이어서 뭐 연결을 하겠다. 네. 이렇게만 되더라도 근데 여기 단수 치면 흙이 있지 못하거든요. 이으면은 나가는 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버린다는 건데 흑이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양쪽에 두 점이 잡힌 것만 해도 실리가 꽤 불안합니다. 어?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부터 밀면 어쩌자는 거죠? 이건 뭐 흑이 선수한다고 해도 여기 두면은 이을 때 따내면 네. 이것도 못 잇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면 그렇네요. 되는데요. 그럼 여길 단수 치면은 백은 살아있고 지금 이것까지 잡은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잡고 상변에 수 없으면은 봐도 끝난 겁니다. 갑자기 희망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뭐 수가 나면서 차이가 벌어질까요? 일단 커제 구단에 여기 젖혀서 끄는 수는 네. 지금 제가 뭘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봐서는 이상해요. 젖힌 것도 악수고 끄는 것도 악수고 그냥 하변에서 집을 지우는 게 나았거든요. 최종으로 봤던 청구도는 백이 살면서 한 점까지 다 가져가는 모양이었는데요. 다 받아둡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여기는 그냥 잡은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상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상변에 이거 뭐 갑자기 흔히 뭐 빈집에 소가 들어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뭐 네. 여기가 그냥 전혀 계산 안 했던 네. 집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지금 바둑이 실리가 흑이 뭐 확장가가 그렇게 많은 상황이 아니라 엄청 미세하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단수 치면은 일단 상변만 이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두 점을 따내면서 백은 완생이 되고 흑은 한 점을 결국 연결할 수 없는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커제 구단에 역시 착오가 있었네요. 네, 이거는 뭐 커제 구단이 이렇게 될 걸 알고 뒀다면은 이상한 거고요. 여기 젖힌 거부터는 젖히고 끄는 거 착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 됐는데요. 간단하게 들어온 소식을 전하자면 커제 구단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네.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괴로워하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렇다는 건 뭐, 역시 네. 착각이겠죠. 괴로워요 지금은. 그리고 이렇게 지금 끝내기로 당하면은 상변이 진짜 되게 마음 편해지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 그냥 많이 이득 봤으니까 내가 좀 해줄게 하고 이거는 사실 백이 더 버티는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둬서 따내면 넘겨준다고 뒤로 두고 여기 둘 때 이렇게 따내는 이 수순이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만 돼도 백이 지금은 미세하게가 아니라 그냥 여유 있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봐도 거의 지금 보이는데요 승리가. 아직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뭐 끊어갈겠지만 끊지 않고 뭐 상변을 지킨다고 해도 득본 것 같아요. 이 수순이. 네. 그러니까 흙이 있고 이렇게 둔다고 해도 여기 조금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거 때려내고 이렇게만 해도 네. 득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거 잡아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지금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요, 지금? 거의 뭐 결정타를 날리러 가는 듯한 그런 수법입니다. 강동현 구단의 생각은 여기가 막히고 끊어지고 자충이 다 돌이 찼기 때문에 뭐 흙이 모양이 이상하지 않냐? 좀 그걸 네.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거길 또 나와서 끊어요? 흙이 온전히 활로가 다 막혀 있어서 자충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흙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 뭐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백은 뭐 지금 입구자 네. 끊고 입구자나 뭐 그냥 입구자나 입구자 행마를 한다면은 흙이 일단은 좀 괴로워 보입니다. 자 여기서 강동윤 구단이 확실히 승기를 잡고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하시죠. 자, 오늘 본선 32강전 2회전입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는 한국 선수들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지금 두 명의 선수가 올라간 게 확정이 됐고요. 16강 확정됐고 정대상 구단은 아쉽게 32강에서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강동현 구단 지금 중앙 쪽에서 엄청난 이득을 봤는데도 또 한 번 전투를 벌입니다. 이 중앙 쪽의 흙을 압박하면서 여기서 확실히 끝내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시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1분 초입기면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광고 갔다 오는 사이에 착점이 돼야 되는데 네. 안 된 걸로 봐서는 뭐 초입기를 물론 사용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뭐 쫓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흙이 끄는 상황. 강동현 구단이 확실히 좋다면 또 우려하는 마음에서는 좀 과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백이 한 점 확실히 살아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여기 두면은 뭐 붙여서 잡으러 가도 살아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냥 혹시 뭐 좀 찜찜하다 싶으면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출기 같네요. 시간 연장책 겸 뭔가 뭐 확실하게 하는 듯한 그런 수법이죠. 일단은 뭐 이 모양에서는 입구자 행마밖에는 안 보입니다. 보통 이제 그냥 입구자냐, 뭐 여길 끊어놓고 입구자냐 이게 많이 나오는 행마법인데 네. 뭐 굳이 끊어놓을 이유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흑이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확실하게 선수라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붙이는 것 붙여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입구자로 잡으러 가자 뭐 이런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워낙 사이즈가 커져서 크기가 커져서 이런 건안 받을 것 같아요. 주나요? 네, 어차피 뭐 줘도 다 완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되죠. 내가 다 네. 들어가면은 상변이 설령 흙이 뭐 여기까지 잡았다고 해도 백이 더큰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흙은 일단 뭐 좌변을 버리는 것은 생각도 할수 없습니다. 강동구단은 역시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 이제 끊고 일단은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모양의 급수죠. 다만 여기를 막을 때 조금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단수치고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나가서 네. 지금 잡아야 되는데 바둑이 좀 유리하다 보니까 혹시 뭐 이렇게 돼서 여기 차단이 있으면은 뭐가 있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될 수는 있어요. 만약에 그게 걱정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많이 이득 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다시 여기를 잡는 것도 그냥 이곳에 흙이 집이 날 수도 있는 곳을 그냥 다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끊고 나갈 때 흙이 늘어서 받으면 어떤가요? 여기 두고 단수 치고 나갈 때 늘어서요. 네. 이거는 흙은 이렇게 두는 게, 이게 훨씬 낫겠네요, 흙 입장에서는. 이러면 백이 자칫하다가 후수를 잡으면 어쩌죠? 후수를 잡더라도, 네. 그러니까 여기만 확실히 수가 없으면 사실 상관은 없어요. 아, 예. 지키게 되는 그렇네요. 거니까요. 지금 여기가 지켜졌으니까 수가 네, 없어졌네요, 지금. 그렇네요. 강동현 구단은 하변 쪽을 끊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해서 결정 짓는 게 깔끔하다고 본 거네요. 네, 지금 강동구단의 생각은 여기를 잡는 것보다 여기는 그냥 뒤로 물러나는 걸로 계산하고 이곳의 맛을 정리하는 중앙집을 지우면서 상변의 맛을 정리하는 게더 깔끔하다. 지금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강동현 구단의 생각은 뭐 알겠는데 글쎄요 그냥 여기 이렇게 되는 자리라면 그냥 안 하고 잡는 게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의외로 모양은 사실 저런 모양이 흙이 상당히 곤란하다는 건데 생각보다는 별게 없네요 지금 백이. 한 점을 이용해서 빠져나옵니다. 물론 뭐 형세 승부에는 지금 뭐큰 지장은
쓸것 같은데 네. 그래도생각보다깔끔한선택은아닌것같네요보면볼수록흑이 또또몇집안나는자리인데백이둬서그냥후수잡은거라서네그냥하변잡는게여기잡으면은집으로거의질일이없는데네이거는조금좋은거같긴한데뭔가아까전에거의끝났다이런느낌이었다면은지금은조금은좀지켜봐야겠다이렇게지금변했습니다강동윤구단이생각했던수읽기가또달랐을수도있어요제가볼땐무조건네달랐을것같아요제가네제가저는이게느는걸순간못봤거든요네뭐이런걸순간적으로착각한게아닌가싶습니다이렇게되는거라면은뭐별게없는게아니라보면볼수록이상한데요 그래도상변쪽에흙이들여다봤던건자연스럽게이어지면서별다른수는없는거죠네상변에는수는없어요이제여기를이제뭐늘어도그냥이렇게막기만하더라도수가백이한수빠릅니다네여기까지이어졌는데수가있으면너무울적하죠네흙이준다음에이제나중에끝내기로여기를이제붙여서이렇게뭐선수로넘어가는정도뭐이정도로계산을해야될것같아요자그러면이제흙이있고백이내점을살리면서거의결정이된것같아요네지금근데이겼는지가좀의문인것같은데요이건흑이하중앙에서큰실수를했는데백도백도지금이실수가네그만큼큰건가요어느정도는뭐서로실수로장단을맞춰준그런형세가되었어요흑집은뭐아까전에이제65집에서크게변화는없어요물론뭐여기따내고여기뭐있고그래갖고조금늘어나긴했는데별변화는없고요백집은8, 16, 15, 16, 17, 18, 19, 20, 30, 40, 40, 50, 백도60집이조금넘는정도너무미세한데백이크게한것같았는데별게없네요그러니까지금이게보면볼수이상한게상변에별게별다른수가없다그상황에서여기를끊었으면은어차피이곳은뭐집이별로안난다고봐야되거든요네그냥끊고지금끊어져있는거랑없는거랑그냥차이예요지금이렇게진행이되는것과이렇게지금되는것과끄는것과어마어마한차이인데요거의10집가까이되겠네요뭐거의승리가눈앞에보였었는데
이거 한칸뜬게 실수네요, 그러면. 저는 뭐 결정타라고 봤는데. 네. 근데 지금 의외로 맛이 조금 나빠 보이는데요, 백이. 지금 좌변 쪽이요? 그러니까 그냥 흙이 밀고 뭐 이런 데 막는 거는 수가 되지 않아요. 이건 뭐 수가 안 되는데 여기를 입구자를 하고요. 뭐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은 안 되고요, 막혀서. 네. 백이 이곳을 붙여야 되는데 여기를 끼우면은 밖으로 단수 치면 나가놓고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뚫으면은 백이 다 잡혔거든요, 이거는. 잡혔네요. 네. 여기 두고 붙일 때 끼우면은 뒤로 받아야 하는 뒤로 건가요? 받아야 되는데 이건 뭐 이건 아픈데요, 여기? 중앙은 확실히 뭐 그냥 입고 받는 것보단 득이지만 백집이 지어지면서 흙집이 한 다섯 집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한데요, 그거는. 갑자기 강동영 구단. 지금 여기 붙이는 수까지 있었으면은 네. 더더욱 그냥 보면 볼수록 너무 이상한 수순을 둔 거네요, 백이. 아, 커제 구단이 두나요? 두네요. 백이 뭐이 수를 벗어날 방법이 잘 보이지가 않는 전혀 거죠? 없어요, 지금. 아까 아까 전에, 좌변 두 네. 점 떼어주는 거 외에는요? 미세한다고 본다면 냉정하게 이건 흙의 결정타가 아닌가요? 거의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반대로 뭐 거의 결정타인 것 같습니다. 이상한데요. 고개를 젓던 커제 구단이 반상 앞에 딱 붙어 앉는 모습이 네. 그려집니다. 순식간에 다시 역전이 된것 같아요. 백은 뭐 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일단 4점을 살려 나오려면 이 수뿐입니다. 혹시 흙이 끼울 때 백이 그냥 단수를 쳐버리면 안 될까요? 여기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뒤로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아. 이거는 그리고 단수 치고 있는 것도 되네요. 여기 단수 치고 이어도 끊으면은, 네, 아, 여기가 다 흙이 다 자충, 네, 잡히네요. 다 자충이 맞죠? 네, 다 자충이 되면서 안 됩니다. 커제 구단.
지금 끼우면은 한 반면 10집? 흔히 뭐 많이 말하는 그 정도 차이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좌변이 흑이 득을 보는 것에 버금가는 끝내기가 없어서요. 커제 구단. 응? 그것도 돼요? 그거 글쎄요. 뭐 다른 수가 또 있나요? 일단 여기를 둬서 그냥 네. 쉽게 정리했어도 흑이 조금 남는 형세인데 커제 구단이 더 수를 내자고 지금 뒀거든요. 이으면은 글쎄요. 뭐 수가 있나요? 백은 넘어가는 게 있는데요. 넘어가는 게 없어도 수상전도 빠를 것 같고요. 또 주고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아 이제 다시 네. 또 커제구단 차례인가요? 정말 그렇게 둡니다. 뭐죠? 여기를 지금 뭐 끼우는 거는 지금은 반대예요. 그냥 끊고 이렇게 잡으면은 아까 전에는 이제 이곳에 두면은 백 넉 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둬도 끊고 끊으면은 안 되거든요. 뭐가 있으니까 뒀겠죠? 근데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령 있다고 해도 지금 제 눈에 이렇게 한눈에 안 보인다는 거는 뭐 어려운 수익기일 거고요. 네, 또 두 선수 초읽기일 테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냥 끼워서 주는 게 만약에 뭐 흙이 지거나 미세하거나 그러면 이해가 돼도 끼워서 주는 거는 쉬운 수순인데 그걸로 확실히 흙이 남는 형세로 보였거든요. 다시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자, 과연 커제 구단이 어떤 그림을 그렸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진짜 딱 수가 나는 것만 보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길 지금 끼워서 어차피 뭐 뒤로 쳐야 되고요. 패 모양 만드나요? 이렇게 둬서 네. 여길 끊고 그러니까 패는 계속 흙이 이긴다고 보고요. 네. 이 패도 계속 이긴다고 보고요. 아 이걸 하나 이제 나가놓고 넘어가면은 둬서 넘어갈 때 이제 단수 치고 이제 패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수만 나는 걸로만 보면 수가 있는 것 같은데 패를 계속 이겨야 되거든요. 지금 흑이 그러니까 백이 여유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뭐 이것까지 나가놓고 둬야 되니까. 한번 손을 빼도 패인 것 같아요. 뭐 이으면 뒤로 막으면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둬놓고 혹시 그냥 뒤로 둬도 잡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그냥 두면. 일단 뭐 이런 거는 너무 네. 너무 그냥 행복한 고민인 것 같고요. 백 입장에서. 그렇게만 된다고 네. 하더라도요.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주고 받고 사이좋게요. 네. 마지막에 뭔가 받으면서 끝날 것 같은데요. 느낌이. 역시 바둑은 마지막에 실수하는 사람이 지거든요. 네. 일단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수는 그냥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지 뭐 수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사실 수가 뭐 되는지도 확실치도 않고. 어쨌든 어렵게 됐습니다. 뭐 초읽기일 것 같은데요, 두 선수.
초읽기 속에서 수를 읽는 것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근데 일단 뭐 강등구단이 불리했던 느낌의 바둑을 역전을 시켰다가 다시 재역전 당했다가 지금 다시 또 역전할 것 같거든요. 커제 구단은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걸로 봐서는 급패는 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이수는 뭐 이런 것도 하나 둬놔야겠네요. 여기 두고 단수 치고 나가서 뭔가 이 백돌과 흑돌의 수상전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네. 일단은 뭐 그런 수로 보입니다. 근데 모양상 일단 흑이 딱 봐도 좀뭐 억지스러운 그런 수순들이거든요. 아, 다시 온것 같아요. 기회가 다시 왔어요. 왔나요? 네, 이거는 제가 뭐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 한 흑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선패 때려내죠. 따냈습니다. 수상전이 간다면 수상전 자체는 뭐 흑이 해볼 만한 건가요? 근데 지금 수상전인지가 의문이네요. 다시 보니까 여기 지금 끊고 나가야 되는데 네. 팩이 여기 이어지면 흑이 무조건 받아야 돼요. 이곳을 안 받으면 그냥 단수 쳐서 연결이에요. 네. 그러니까 팩이 먼저 여기를 한번 젖혀 봅니다. 그러면 단수 단수를 치고 못 여기 두는 치네요. 것은 이제 단수 쳐서 연결이에요. 예. 흑이 그냥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끊고 패죠. 네. 이런 데를 그냥 찝어요. 이어야 되는데 A와 B 지금 양패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 뒤로 가고 이게 지금 최선 같은데, 이거는 뭐 걔가 안 해봐도 되겠죠? 거제구단이 엄청난 착각을 한것 같아요. 마지막에 좋은 수를 여기 딱 입구자에서 수를 보여줄 것 같이 하더니 지금 착각을 한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승리가 진짜 눈앞에 보이는데요. 정확한 숫은 뭐 저도 보는데 강동구단이 못볼 리가 없고요. 네. 이건 뭐 너무 깔끔한데요, 지금? 강동윤 구단도 사실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서 멘탈이 좀 흔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진짜 커제 구단의 실수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허재 구단의 패착이네요, 이 수가. 끼운 네, 수가요. 수를 내려가는 건 정답이 맞는데 그냥 작게 수를 냈으면 미세하게나마 흑이 남는 국면을 보였는데 뭔가 착각이 있어서 좀더 크게 수를 내려고 하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죠. 허재 구단도 답지 않게 뭔가 끝내 수있게 착각이 있네. 여기 젖히고 끊고 민 것도 뭔가 착각이 있었던 거고 마지막에 네. 끼운 것도 그렇고 아무리 뭐 커제 구단이라고 해도 실수는 합니다. 한국 선수들 뭐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끝난 아, 거죠, 지금? 여기서 돌을 아, 네. 걷었네요. 네, 마지막 허재 구단의 실수를 강동윤 구단이 낚아채면서 자,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100불계 승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사실 두 선수 명성에는 맞지 않게 실수가 아, 좀 왔다 네. 갔다 했어요. 물론 뭐 초읽기 상황이어서 그랬겠지만 아무튼 마지막 허재 구단의 실수를 아주 멋지게 응징을 했습니다. 정말 커제 구단 뭐 강동현 구단도 그렇고요. 두 선수답지 않은 실수가 좀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마지막에 실수했던 커제 구단이
돌을 거두면서 강동윤 구단 세 번째로 한국 선수 16강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일 볼판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는데 변상일 5단이 판테니 구단에게 졌네요. 아. 네. 그렇다면은 근데 이전은 제가 꼭 변상일 5단이 오늘 좀 승부를 보길 좀 바랬던 조거든요. 네. 지금 현지 소식이 들어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꼭 변상일 선수가 오늘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그러니까, 최종국에서 붙어야 될 선수들이 네, 전 리친청 구단 네. 그러니까 이치리키 류 선수와 리친청 구단이 두는데 리친청 구단이 아무래도 조금 뭐 유리할 거라고 보고 승자조에서요. 네, 리친청 구단과 만나게 될 텐데 승부가 만만치 않겠다 싶었는데 네. 지금 현지 소식으로는 이치리키 류 선수가 승리를 거뒀다고 하네요. 아, 패자조에서는 리친청 선수가 그럼 떨어지면서 이치리키 류와 변상일이 최종국으로 만나게 된 거네요. 네, 물론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리친청 구단보다는 이치리키 류 선수가 상당히 편하겠죠. 그리고 1회전에서 승리도 가져갔었고요. 네. 진 건 아쉽지만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치리키 류 선수도 대단하네요. 네, 이것도 뭐 내일 경기를 봐야 뭐 그렇죠. 좋았던 건지 나빴던 네. 건지 알 수 있죠. 리친청 선수 보니까 TV아시아 선수권대 우승하고 조금 흔히 말하는 배가 좀 부른 게 아닌가. 중국 선수들이 그래서 우승 이후로 이회가 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설들이 있었는데요. 네. 아무튼 한국 선수가 계속 승전보를 올려주고 있었는데 일단 변상일 선수는 패했습니다. 자, 이제 이세돌 구단 이 승자조 대국과 또 박정환 구단의 지금 패자조 대국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강승민 네. 지금 무단이 아직 뭐 한참 두고 있네요. 일단 이바둑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이 초반에 조금 무리한 듯했지만 그래도 뭐 판을 좀 흔들어 가면서 지금은 다시 재미있는 바둑을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상변의 이 진행은 제가 볼 때 이세돌 구단이 뭔가 좀 착오가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진행은 두 점이 잡히고 또 좌상기는 좀 집이 불었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날일자로 하면서 크게 공격하자 했는데 판일러 선수의 젖히고 끊어간 수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순을 진행시키다 보니까 이세돌 구단이 다시 그냥 어떻게 보면 실리로 돌아간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물론 실리는 차지한 거는 좋지만 흙이 너무 두텁게 돼서 팩이 여기 상단의 돈수가 좀 머쓱해졌어요. 그렇죠. 여기로 그냥 잡는 것보다도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예. 좋아졌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에서. 그래서 저기... 그런지 백이 좀 밀어붙이는 느낌이 나네요. 예. 저기는 뭐 집으로는 당장 뭐 몇 집 안 되지만 중앙 쪽이 너무 흙이 그냥 큰 소리를 떵떵 칠 수 있고 이런데 그냥 아무데나 다가가도 백만 좀 고생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되어서 네. 앞으로의 진행이 좀 기분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이세돌 구단. 지금 이 끄는 장면, 요 중앙 쪽은 백이 어떻게 처리를 하려는 걸까요? 뭐 일단 쎄 여기를 거기도 침착하게 우영이지만 네. 나갑니다. 모양이 안 좋아서 일단 따내는 것만 네. 보였는데. 이것도 그럼 당연히 나가겠죠? 이세돌 구단은 그냥 버릴 생각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쭉쭉 막아서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 두텁게 해놔야지 상변의 열붐이 조금 상쇄가 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식으로 두려는 것 같습니다.
다시 또두 점을 살려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세돌 구단 생각은 흙이 언제든지 그냥 따면은 버릴 생각이었는데 계속 늘어가니까 그럼 다시 살릴까 하면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도 공격을 하기엔 어렵겠죠? 백이 흙을 공격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흙과 백 서로 어디 한쪽이 공격당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지금 이세돌 구단 이렇게 패 모양을 만들어 가려는 것에서 지금 형세가 보이는 것 같아요. 기분이 나쁜 것 네, 같은데요. 지금은 좀 기분 나쁜 것 같아요. 보면은 백은 사실 좌상기 우하기가 큰 집이긴 한데 거기 말고는 일단 없어요. 없는데 열, 스물, 서른,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한, 마흔, 쉰 셋. 그러니까 백집은 한 쉰 다섯 집 정도가 확정가거든요. 흑집은 40집이 좀 넘고요. 여기 뭐 44, 많이 해서 말해요 쉰. 그러니까 흑집도 한 60집 정도는 확정간데, 그러니까 집만 개가를 하면은 딱 좋은 승부인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뭐, 그러니까 이 돌이 보면 전체 이 백돌도 세력이 아닌 두 건가요? 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백과는 다르게 흙은 둘 때마다 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핵감인가요? 일선의 비말을 네, 달렸는데요. 백감이네요, 지금. 상당히 날카롭네요. 왜냐면 흙이 막는 게 어느 정도 끝내기로는 선수였던 곳인데 지금 안 받으면 그냥 이렇게 단수를 쳐서 따내는 것과 일선 두는 게 맛보기여서 살수 네, 있거든요. 이 자체로 득을 받네요. 막아도 저 쳐서 이렇게 두면은 되게 기민하네요, 백감으로. 하지만 일단 봐두고 좀 기분 나빠요, 지금. 승부수 같은데요, 지금. 들여다본 팻감에 응하지 않고 패를 더 키워갑니다. 이렇게 되면 백도 좀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접해지면은 진짜 너무 암담한데요. 백의 이 전체 돌이 여기 뭐 전체 돌이 너무 얇아서 백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됩니다. 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들어갔겠죠. 백이 아무래도 좌하기 쪽에는 팻감이 좀 많으니까요. 근데 좌하기가 약간 애매하게 뒀네요. 팻감인지 아닌지. 근데 좌하기 같은 경우가 진짜 경우에 따라서는 흙이 만약에 뭐 여기 다 있고 잡으러 가서 잡을 자신 있으면 안 받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우상기 쪽 흙이 애매한 팻감을 쓰니까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따내서 해소해 버렸습니다. 우상기에서는 흙집을 깨면서 백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여기가 뭐 맛은 지금 나빠서 좀 득을 보겠죠. 만약에 맛이 없이 다 들어가면은 이것도 흙집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저기도 좀 흙을 괴롭혀야 됩니다. 밭전자를 가르면 백이 못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많이 깰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르는 정도면은 이제 또 뛰어나가서 이거는 백이 만족인데 문제가 지금처럼 이거 뭐 패가 되겠네요. 또 껴붙이는 걸 보니 이거 패를 뭐 만들려는 것 같습니다. 또 패예요, 또 패. 자, 우하귀 또 우상귀 계속 패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세돌 구단이 판이 좀 어려워졌다 하면은 패네요. 네. 초반도 잘 안 풀렸다고 딱 생각되니까 우하기 네. 패로 풀어가고 우상기도 패. 지금 패 정리한 다음에 또 상변 패. 이세돌 구단 판에서는 패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불리할 때 훨씬 네. 더 많이 나와요, 패가. 참 이 패라는 게 억지로 만든다고 또 만들어지는 게 아닐 텐데도 네. 예, 패싸움을 다시 만들어내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근데 상변의 패는 진짜 크네요. 왜냐하면 흙이 따내면은 계속 따내는 게 집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끝내기로도 많이 당하죠. 근데 지금 우변이 첫 번째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지금 확실히 살아있나요, 우변이? 그러니까 뭐 이런데 아 여길 나가면 또 여길 아. 이으면은 빠져서 그냥 이런데 있는 거는 막아서 아 넘어가는 게 자체로 안 되고 여길 또 살았나요? 아 근데 이게 있어요 백도 여기 두고 그냥 이곳을 두면은 이거는 지금 패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백도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뭐 우하기 일대가 백에 또 다 들어갈 수도 네, 있는. 네. 뭐 시한폭탄이 있고 늘면은 그냥 여기를 잡아서 또 패네요. 이렇게 되면 여기 집어서. 지금 근데 이렇게 보여드리는 와중에도 패감 계속 쓰면서 패싸움이 진행 중입니다. 일단 우변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백이 터트릴 수 있는. 근데 백도 터트리려면 일단 집으로 많이 손해를 보네요. 이세돌 구단이 거기까지 아 지금 거기까지 이어야 되나요 형세가? 어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냥 물러나는 게 나았었을까요? 아까 전에 물러나도 백이 막 한간 뛰는 정도가 아니라 또 뭐 해보려고 뒀을 수도 있겠네요. 네. 어 지금 어 이렇게까지 어 거기까지 있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느낌상은. 자, 이 두 선수도 시간이 별로 없을 텐데요 치열한 패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이세돌 구단이 지는 경기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지면요. 네.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진짜 이런 거 잘 풀어 나가거든요. 자, 흙이 먼저 어, 이거는 뭐 해소를 했습니다. 대박 꽂히기네요. 어, 또 어떻게 자아기가 다시 살아갑니다 이러면. 지금 파넬러 사단은 이 따내고 따내는 게 워낙 커서 이게 살아가긴 했지만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있고 뭐 여기 또 살아야 되나요? 여기를 둬야 되나요? 어 지금 우변 쪽은 이렇게 가면 패가 나는 수준 아닌가요? 근데 이미 여기 네. 찌른 순간에는 이 찌른 것 자체가 워낙 집으로 악수이기 때문에 이 수는 뭐 그렇게 큰 악수일 것 같진 않아요. 일단 패를 만들어 놨죠. 이세돌 구단도 이 패를 잊는다고 해도 백이 살 수 있는데도 패를 일단 버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물러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물러났고요. 따내는 것까지는 흙이 기분이 좋겠네요. 어, 이거 뭐 너무 정신이 없네요, 바둑이. 34, 36, 34, 40, 42, 43, 44, 50, 56, 60. 흙이 이제 여기 다 끝내기 하고 두면은 백집이 65가 조금 넘고요. 네. 9집이니까 5, 6, 7, 8, 9,
이건 일단 패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25, 35, 하변에 흑의 보관 무너졌지만 역시 상변이 워낙 많이 불긴 했습니다. 그냥 뭐 끝내기 하고 패를 배기 또 해야겠는데요. 아 역시 개가로 네. 가면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딱 늘면은 뒀죠. 흑도 근데 여기 지금 잡아왔고는 이 끝내기 나가면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늘고 우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리면은 10집에서 15집 사이 반면?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차이예요. 일단 뭐 미세한 차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그냥 정리되면 지금 지니까. 그게 무조건 만패불청을 할 텐데요. 근데 지금 이게 모양이 절묘하네요. 뒤로 치는, 뒤로 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따내면 따내서. 이거 그냥 수순을 봐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네, 돌이 또 없어지는 것까지 다 보여드리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수읽기 하면서 돌이 따내지거나 이런 수순까지 수읽기 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자, 따냈고요. 이거 수가 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도 있어요. 아, 이으면 또 팬데. 네. 이거 뭐가 뭔가요? 지금 여기 두면은 백이 다른 대패감은 없거든요. 여기 자체 패감을 써야겠죠. 여기 먹여쳐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일단 뭐 우변은 우변은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 따내는 순간 흑이 패를 쓸 곳이 없네요. 이어야 되겠네요. 아니, 이으면 안 돼요. 이으면 잡혔어요, 여기. 아, 거기 뚫어도 안 되나요? 지금 이런 것까지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요. 이쪽으로 자기 쪽을 패를 썼습니다. 다시 한번 바꿔치기가 됩니다. 근데 자기는 사실 되게 작아요, 지금. 그리고 다 잡힌 것도 아니네요. 네. 순식간에 뭐 패싸움으로 계속 바꿔치기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우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그냥 패예요. 아, 여긴 패인가요? 네, 지금 패죠. 한수 늘어진 패인 거고요. 네, 들어가면 이제 단패인 상황이죠. 좌하기는 백이 손을 뺐는데 사활에 문제가 없나요? 아니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붙이면은 지금 붙이면 잡히거든요. 근데 이세돌 구단 여기 지금 늘은 이유는 여기가 단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돌과 이 돌을 뭐 각생 정도로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뭐 그 전에 저희가 개가를 했던 게 아무 소용이 없어졌는데요. 네, 뭐 다시 리셋된 듯한 네. 느낌이고요. 근데 흑이 그냥 우하기를 따낸 걸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도 지금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계속 따내는 거 보면은 네. 형세가 좋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별로 안 좋네요, 지금. 당연히 우변 대마가 워낙 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잡은 게 둘, 넷, 여섯, 열, 열두,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한 20개 정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한 40집에 조금 더 늘어난 건데 사실 우하기도 생각해 보면은 100집이 34집 보던 것이 지금 흑집이 10집 이상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의 한 40집이 넘는 거예요. 이것과 우변과 우하기의 사이즈는 우변이 약간이나마 큰데 100이 잡은 게 큰데 문제는 여기 끝내기도 또 제법 쏠쏠하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형세가 그냥 패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흑이 좋았고 이거 뭐
발전이 안된것같은데요, 지금. 뭐 절묘하게 수가 나긴 했는데. 상변에 폐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을 흙이 미리 막아버렸습니다. 자, 담패로 만들었는데요. 근데 폐감이 뭐 어디 있죠? 폐감이 되게 안 보이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폐감이 큰 폐감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가 있긴 있어요. 여기가 이제 큰 폐감이긴 한데 흙이 따내고 자기 잡으면은 자기가 훨씬 더 클 것 같거든요. 파밀로 사단도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대단하네요. 이세돌 구단이 진짜 지옥 같은 흔들기를 지금 거의 뭐 끝까지 다 견뎌내고 있습니다. 진짜 직접 경험하면 지옥 같겠죠. 네, 네 백의 마지막 패감 중앙 쪽으로 물어봅니다. 흑이 우하기가 자체 패감이 있다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우악이요? 네. 다시 있는 자체 백감이 있네요. 근데 저는 그냥 따내는 게, 따내면은 뭐 끝난 것 같은데요. 그니까 뭐 이수를 뭐 못 볼 리도 없고요. 우변을 잡아서는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우하기가 또 만만치 않게 크네요. 아, 이 와중에 조금 기분 좋은 소식은 박정환 구단이 역시 예상대로 네, 승리를 했네요. 박정환 구단 탄샤오 구단에게 패하면서 패자조 내려갔었는데요. 오늘 황인승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내일 최종전 둘 수 있습니다. 아 역시 그렇죠. 파릴러 사단이 저수를 뭐 못 볼 리가 없겠죠. 아 근데 이거는 아, 차이가 많이 네, 나나요? 많이 날 것 같아요. 일단 백이 상병까지 다 살긴 했어요. 여기까지 뭐 다 선수로 살 수 있고요. 선수로 살긴 했는데 이것도 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이 좌악이는 살았다가 잡혔다가 다시 또 살았다가 네. 마지막에는 결국 잡히게 됐습니다. 사석은 지금 파넬러 사단이 8개가 맞네요. 8,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2, 12,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한 뭐 반면 12집? 그래도 생각보다는 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네. 차이가 없네요, 지금. 두 선수가 따낸 돌도 엄청 많네요. 약간 부족한 것 같네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 개가바둑이 맞춰진다는 게 신기합니다.
일단 뭐 계산상으로는 딱뭐 반면 10집 정도 차이로 보이거든요. 네. 제가 걔가 했던 거랑 약간 여기가 다르네요. 저는 뒤로 물러나고 흙이 집이 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두어도 별 네. 탈이 없네요. 조금 나쁜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의외로 뭐 백이 여기 뭐 붙일 때 젖히고 이런 데 맞고 젖힐 때 이런 식 들어가면 생각보다 끝내기 좀 많이 이득 볼 수도 있겠는데요. 뒤로 할때또 일성까지. 아직 흙이 못 살아 있으니까요. 좀 괴롭힐 수 있겠네요. 뭐 확실히 지금 졌다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상변이 생각보다 백이 좀 끝내기로 이득을 볼 수가 있네요. 거기는 선수죠. 안 받으면 뭐 끊으면은 이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건 안 네. 됩니다. 약간 불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끝내기에서 몇 집만 따라가면 좋겠는데요. 안 좋긴 안 좋네요. 패를 이긴 건 좋은데 이런 자리가 남아 있는 게 아주 아주 기분 나쁘네요. 한 점을 잇는 것까지 선수가 됐을 텐데 잊질 않고 넘어갑니다. 네, 뭐 어차피 여기 따내는 건 지금 끝내기가 작기 때문에. 근데 백은 여기 지금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흙이 이 자리 두고 이 끝내기와 이 끝내기가 지금 비슷하거든요. 네. 맛보기로 본다면은 부족한 것 같아요. 이세돌 구단이 뭐 판은 진짜 정말 어지럽게 잘 흔들었는데 바닐라 사단의 그 버티는 힘이 지켜내는 힘이 대단합니다. 네, 이세돌 구단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32강전 2회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